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자, 오늘 또 돌아왔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날인데. 37도예요. 와.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는 7월 14일 저녁이고, 밤 10시 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이제 상담을 막 끝마쳐서 목이 약간 쉬어 있어요. 그래도 영상 자체가 길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 기다리실 거니까,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만세력 색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명리로 풀건 아니지만, 76년생 띠를 할 거예요. 네, 보세요. 지금 막, 너덜너덜한 거 보이세요? 테이프도 지금 발라놨고, 제가 쓰는 만세력 색자예요. 제가 쓰는 만세력 색자가, 이게, 가끔 문자나 그 메시지로 질문이 들어오는데, 별거 없어요. 만세력 색자는 정말 잘 나와 있고, 지금 책 표지 때문에 잘안볼 수가 있는데,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동학사에서 나오는 만세력 쓰고 있고요. 보기 쉬운 사주 만세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좀 보고 있죠. 수시로 이렇게 좀 거칠게 펼치다 보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1976년생 분들, 병진년생 분들, 주역점으로 미리 보는 2022년도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또 영상이 그나마 좀 짧으니까 이걸 찍어요. 제가 지금 노트북 고사양도 아니고 작은 걸로 사양이 낮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리면 막 렉이 걸려요. 그나마 좀 괜찮은 노트북이다 보니까. 자, 그럼 집중하고 지금 땀이 좀 범벅이 돼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던지겠습니다. 집중했고요. 자, 종이를 가져왔고, 이거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지금 제가 쓸 거예요. 윗개가 검정을 제가 쓰기 때문에 바람풍. 송계손인데 바람이 들어왔고, 아랫개는 빨간색인데, 이거는 이제 올라가는 산이에요. 첫 번째 효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제가 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네, 풍산점에서 풍화가인으로 가는 육회가 나는데, 이걸 이제 상반기로 잡고 하나는 하반기로 잡고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막혀있는 산 위에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고 상반기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내부적으로 결실을 다지셔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불리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괴상의 뜻 자체가 대근 불고, 즉, 큰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꽃잎이 시들시들해져서 결국 떨어져서 다시 외로운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점지가인의 형상이에요. 초시형님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2022년도에 우리 용띠분들은 처음부터 초석을 다지시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웬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만큼 더 투자를 하시고,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가 분들은 새로운 걸 벌리거나 무리하게 막 확장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이직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신다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현금화시키기 위한 매매운은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2022년도 내내 체력이나 건강 컨디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병원에서 좀 신경 써서 진단도 받으시고 여행을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몸이 안 좋다거나 조금 쉬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쉬어가는 여행도 참 괜찮고 또 어떤 짝을 찾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들 간의 그런 좋은 인연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리한 확장만 불리하신 상황이지 사람들 만나는 대인관계 같은 경우는 많이 열려있고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사위로 잠깐 살펴봤고 풍산점이라는 괴에서 풍화관으로 바뀌는 괴상 자체는 어찌되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신경 쓰고 건강 챙기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본인이 노력한 것을 다른 쪽에 뜯길 수가 있는 뺏길 수가 있는 상이다. 이걸 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주역 타로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섞어서 12장을 뽑겠습니다. 자, 명리로 볼 건 아니라서 편안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세팅할게요. 예, 보시는 분들이 편하셔야 되니까. 자, 다 뽑았습니다. 이제 한 장 한 장 뒤집어 볼게요. 자, 이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월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카메라 앞에 잠깐 올리겠습니다. 1월에는 우리 병진년생 분들 택례수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주변 상황에 주시하시고 상황과 또 변동, 변화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 카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믿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주변에 사람도 많고 들어오는 돈도 또 기회도 많아져요.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보다는 내가 취득하게 되는 혜택, 기회들, 그리고 사람들과 이런 인맥관계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1월달은 아주 무난합니다. 고비가 아닙니다. 이제 2월달. 자, 2월에 오는 중건천이라고 하고 건이천이라고도 이제 괴 이름을 부르는데 여섯 마리의 용을 뜻하게 되면 드래곤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하시는 일에 있어서 막힘이 없습니다. 또 힘 조절을 오히려 필요로 해야 될 만큼 경계를 해야 될 만큼 아주 운대 자체가 2월에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리한 포지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1월달 모두 다 무난하잖아요. 그러면 3월달 자 보이시나요? 3월에 들어온 개는 수풍정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이 수풍정은 참 좋은 개예요. 위에는 물, 아래에는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 이 정이라는 뜻은 또 이제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 물기운이 바로 우물에서 내려오는 물 같아요.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이트하게 살펴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 손에서 나가는 에너지 소모와 금전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 2월달은 괜찮았지만 3월에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것에 한눈을 팔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쥐고 살펴보시고 내 사람들을 관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드시는 음식 같은 것도 모분별하게 쇼핑을 하시거나 또 모분별하게 막 절제하지 않은, 또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1, 2월 달에는 막 헬스장도 다니고 요가도 하시고 하지만 3월 달에는 또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3월 달에도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이제 4월 보겠습니다. 자, 4월에는요 천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에는 호수. 이 카드에는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죠. 4월이면은 명리적으로는 봄이 이제 막 들어와 있죠. 드디어 내가 궤도에 올라갔고 드디어 원했던 상황에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돼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노력하셨던 것에 대한 결실도 이제 생기죠. 또 주변에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 나를 지켜보는 인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유혹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처님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돗닦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비를 걸거나 또 회사에서도 위기가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포커페이스 유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행사가 많은 5월달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볍게. 5월에는 이 괴가 화수미제라는 괴예요. 화수미제라는 괴가 위에는 이제 태양이 떠 있고 그림대로 불이거든요. 아래에는 막히는 물이 있는 부분이죠.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좀 멀었는데 갈 길이 먼데 조만간에 결실을 보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작년부터 이렇게 살펴왔던,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이 상반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달려왔는데 원했던 프로젝트라든가 원했던 결과가 제대로 잘 순탄하게 결실이 나오지 않더라도 막 이것저것 바꾸거나 하시면 안 돼요. 초조해질 수 있고 안 달랄 수 있는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지고 계시고 그대로 추진하시면 되시고, 결혼을 염두에 두신 미혼 남녀분들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어오고, 그리고 에너지가 운기가 굉장히 5월달에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함에 있어서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확 하고 아플 수 있어요. 크게 아플 수 있거든요. 몸살이 크게 난다거나 뭐 며칠 좀 병가를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겨서 또 여러 가지 검진을 또 받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5월 달에 놀라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목돈 나가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5월 달에는 어찌됐든 포기하지 말고 꿈도 크게 가지시라는 거죠.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죠. 6월 달 보겠습니다. 이제 6월에 있는 괴는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위에는 이제 천둥번개가 올라와 있고,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고, 아래 것은 물수가, 즉 어려운 고비가 이 천둥번개를 지금 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쁘지만 이제 스님이 이렇게 먼 도시를 등을 돌린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는 괴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내수의 해는 이제 눅눅듯이 사라진다, 눅눅듯이 풀린다, 풀어진다 라는 의미가 돼요. 바빠지고요, 6월달에.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그동안 특정 상사나 특정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아왔었던 분들은 6월에 이직 결심을 하시거나 이직을 실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조직을 떠나는 거죠. 더 좋은 곳, 나를 원하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그만큼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얻어지겠지만 금전운도 해결이 돼요. 빚을 못 갚아서 힘들었던 분들,
또는 끊임없는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에 그 울타리 안에서 고통받았던 분들도 그 이별과의 연결고리를 드디어 그 고통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있잖아요, 카드가. 괴뜻하고도 지금 연결이 되는데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줬던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면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도 찾을 수 있게 돼요. 결국은 내가 갈 길에 내가 원했던 곳, 내가 가고 싶었던 곳,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6월 달에. 그렇죠. 내 자리를 찾아간다는 표현이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자, 그럼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이제 7월 달 카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짜잔. 7월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세장 안에 지금 예쁜 새가 지금 앉아 있어요. 근데 바깥을 이렇게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죠. 원래 그 괴상은 무쇠솟이거든요. 근데 화풍정은 갈아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노란새가 여기 더 좋은 세상이 있어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말 그대로 내 자리를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7월에 더 좋은 곳이 있다는, 더 괜찮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혹은 시장을 찾게 돼요. 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역시 좁은 곳이었어. 더 넓은 곳을 찾아야지. 그리고 동업하는 분도 더 괜찮은 팀을 찾게 되실 수 있고요. 이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될 만한 분을 찾게 되실 거고. 그리고 금전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내가 또 자금줄을 뚫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고, 새로운 돌파구를 얻게 됩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이제 8월달 보겠습니다. 자, 8월에는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택화역은 기존의 판을 뒤집는다는 의미예요. 위에는 호수, 아래에는 불이 지금 괴의 의미로 들어있는데, 기존의 판을 엎는다. 그러니까 혁명이죠. 좋게 말하면 혁명이고, 나쁘게 말하면 서로 뜻을 같이 할수 없으니, 이제 제갈 길 간다라는 의미도 돼요. 기존 판이 썩어서 바꾸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 조직이 너무 나와 뜻이 안 맞아서, 아, 여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라고 다른 곳으로 변화를 시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혹은, 층간소음이라든가 어떤 거주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8월에 이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요. 집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또 부부관계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는 이제 이걸로서 정리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금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8월에 금전은 왕성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빈 곳을 정확하게 찾아서 들어오고요. 이제 9월 운 보겠습니다. 9월에는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수택절은 위에가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고, 그 아래에는 이게 호수라는 그 괴거든요. 절이라는 것은 이제 큰 변화를 뜻해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게 9월 달인데, 9월은 명리적으로 8월부터 가을이 시작돼서 가을이 이제 깊어지는 중이죠. 아껴야 하고, 수택절이 나왔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이 고비라는 뜻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내부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안으로는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금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겉으로는 원활하게 돌아가더라도 어딘가 지금 사업상에 어떤 결점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기술을 유출하는 인원이 있다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겉도는 상황에서 그것이 겉도는 상황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는 않는가,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건강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9월 달에 과음이나 과식, 금물입니다. 이제 10월 보겠습니다. 자, 10월 달은 가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해요. 이제 이 괴는 화래사업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위에가 불이고 아래가 천둥번개. 그 화래사업, 지금 이 카드가 조금 슬퍼 보이지 않나요? 분위기가. 서합이라는 것은 딱딱딱딱 씹어서, 입으로 씹어서 나의 단점을 고쳐야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슬퍼 보였나 봐요, 그림이. 그림에 있는 분이 웃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걸터 앉아서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죠. 즉 어떤 실수를 실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복된 문제가 일어나서 과거를 되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의식주에서 불편한 거는 없는데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부딪히거나 관제수가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나의 단점을 똑같이 닮은 사람이 직장에 있어서 피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건강, 이제 말씀드리지만 같은 문제로 반복적인 고민을 가질 수 있어요. 예전에 나았다고 생각했던, 완치됐다고 생각했던 질병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부위에서 똑같이 발병이 됐더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잘 헤쳐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10월 달에는 어쨌든 예전의 문제 때문에 반복해서 과거의 일을 다시 볼 수도 있다는 거고, 11월은 명리적으로는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죠. 이게는 이제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산천대축이란 크게 쌓는다는 거예요. 대축. 그쵸. 크게 쌓는다. 크게 쌓는다는 것은 큰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사실 막히는 거고요. 하늘은 이 위에가 산이고 밑에가 하늘이거든요. 크게 쌓고 크게 모으고 초조해질 일이 전혀 없는 달이에요. 이번 달에는 뭐 아주 좋아요. 그 금전도 마찬가지. 활동도 왕성하고 대인관계도 엇나갈 게 전혀 없어요. 인기도 높아지고 오히려 인기가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나는 별로 마음이 없는데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건방져질 수도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11월 달에. 자, 이제 12월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자, 잘 보이도록. 12월은 풍화가인이라는 괴가 나왔어요. 이 풍화가인은 앞에 주사위 점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이제 가족 그림이 지금 나와있죠. 말 그대로 내실을 다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풍은 바람이고요.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고 아래에는 태양이 떠있는 부분이죠. 풍화가인이 나왔다는 것은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12월에는 연말이기도 하고 어떤 리스크가 큰 일을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신경 쓰고 초조해하지 말고 또 신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또 들어오는 수입도 큰 게 아니고 오히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어쩌면 5월달보다 더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5월달에 나가는 돈보다 12월에 나가는 돈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을 벌이시거나 무리한 이동을 하시기보다는 운의 흐름대로 사람들과 관계, 감정적인 마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리드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와 같이 풍화가인은 그냥 묻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 의견을 강하게 내기보다는 그냥 자잘하게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고 여기 보시면 지금 남자가 이렇게 그 가족이 걸린 그림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 사람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건강도 운동을 막 갑자기 새로운 거 시작하기보다는 내 몸속 장기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지금 땡기는 음식이 없는가. 12월 달에는 또 혹시 내가 그동안 어떤 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그널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있는 내 몸의 메시지를 좀 더 신경 쓰고 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달 동안의 흐름을 쭉 살펴보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변화가 보이는 것이 9월. 그죠? 9월 달에 좀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오히려 좋았고요. 6월 달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10월 달, 9월, 10월이 그죠? 가을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래요. 9월에 고비가 있고 10월은 한 번 더 과거 때문에 묶일 수가 있고 돌아보셔야 되고 나머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해가 바뀌면은 2022년도가 올해가 될 건데 2022년도에 바라시는 일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큰 고비는 없어요. 반복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갑자기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후원으로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항상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무더운 이 여름에도 끝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힘을 내서 또 다음 뒤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명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